때때로 인생은 우리를 뜻밖의 길로 안내합니다. 전 제 인생이 이렇게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은 바다에 있는 것이고 지금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바닷가에서 눈을 뜹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주말이면 어김없이 샵에 가고 거기서 학생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이빙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 새로운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저는 학생들과 다이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만족할 때 저는 저의 열정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죠. 다이빙을 처음 배우기 전에 저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바쁜 일상 속에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언제나 반복되는 업무와 스트레스로 하루를 마감하곤 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어디론가 떠나고만 싶었습니다. 강사가 되기로 결심한 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척 기뻤습니다. 강습을 받으면서 프로페셔널 다이버가 된다는 것은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즐겨야 한다는 사실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스페셜티 강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다이버들에게는 더 많은 경험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걸음을 떼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종종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도전을 해야 하니까요. 도전 뒤에는 큰 즐거움과 많은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패디 강사 정주연입니다.